함양의 대표 축제죠. 제18회 함양 산삼 축제가 7일 개막했습니다.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, 즐길 거리가 마련돼 축제 첫날부터 꽤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. 현장을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함양 필봉산 자락. 손과 도구를 이용해 땅을 파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. 이내 잘 자란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고 쉬마니들은 기쁨을 나눕니다. 따로 마련된 판매 부스엔 질 좋은 함양 산삼을 맛보고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. 시식을 하니까네 좋네요. 농축액이 좀 씹은 맛이 나는데 이 함양 거는 약간 달지근한 맛도 아울러 나고 있습니다. 함양에서 힐링을, 산삼으로 건강을 일하는 주제로 열리는 제18회 함양 산삼 축제. 올해 축제장은 함양 산삼존과 체험 판매존, 먹거리존, 농특산물존 등 모두 9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. 황금 산삼을 찾아라와 산삼 경매 등 기존의 인기 콘텐츠는 물론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산삼 무료 증정, 수험생 대상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. 3대, 4대 가족이 오거나 또 18세 미만의 3명 이상 다 자녀 가족이 오거나 또 10명 이상 대가족이 오시면은 산삼을 무료로 드립니다. 또 축제 기간 동안 산삼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산막 페스티벌과 한방 무료 체험, 걷기 챌린지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들도 마련될 예정. 축제 흥행이 가져다 주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지역의 기대는 남다릅니다. 함양 산삼축제가 천년의 숲 상림일원에서 오늘부터 12일까지 성대히 치러집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한 산삼축제에 초청을 하겠습니다. 18번째 막을 올린 함양 산삼축제. 올해도 건강과 힐링, 소득을 안겨다 주는 축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SCS 하주입니다.